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처음 만났을 때 혜림 씨 집에 많이 놀러 갔는데, 놀러 가면 어머님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하셔가지고, 음식을 하면 이렇게 육개장 같은 걸 하면 이런 드럼통에다가 정말 이만큼씩 하셔가지고, 들통들통. 아, 들통에다가 이만큼씩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같이 먹고, 둘이서 그때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밤새도록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마시고 같이 밤새고 얘기하고 같이 또 같이 그 집에서 같이 만약에 우리 집이면 우리 집, 이 친구 집이면 이 친구 집에서 자고 같이 사우나도 가서 목욕도 하고 또 같이 또 다시 밥 먹으러 나가고 다시 또술 한잔하러 가고 헤어짐이 아쉬워서 집에 가서 도착하면 전화할게요 하고 또 전화를 또 해서 좀 이따 다시 해요. 끝이 끝도 없어. 그치? 이렇게 이렇게 활짝활짝 웃는 김한선 씨의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서 불청이 오면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정말 그런 기분이라도 제가 네, 마음이라도 온 거예요. 진짜로. 난 만선 씨가 이렇게 활짝활짝 웃을 때 얼마나 기쁜지 왜 그럴 때는 이렇게 그 엄마 같은 마음이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나네.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나이가 이렇게 됐네. 그러게요. 우리가 50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잖아요. 이제 철 들었네. 왜냐면요, 우리 김하선 씨가 우리 생일 파티 할 때도 항상 초를 내가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꼽는 걸 좋아하고 김하선 씨, 아우, 빼라, 만으로 하는 거라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아니, 그래도 나는 마음속으로는 내가 49이라고 생각해요. 아, 웃지 말아요, 주름. 아파 벌써? 주름, 주름. 나는 어때? 나좀 얘기해. 잠깐, 주름 없어요. 너무 꾹 누르지 마, 지워져. 불청 출연자 중에서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누구요? 아니, 가끔 이렇게 가끔 시청을 하면, 애청을 하면, 김광규 씨하고 최성국 씨가 나오시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분들도 나오잖아요. 몰라. 근데 내가 또 팬이야. 그러니까 나한텐 좋다, 연예인이야. 좋다. 예. 어? 내 광규 오빠 인생에, 너무 좋아하겠다. 그 광규 오빠랑 최성국 씨. 제 인생에 제가 보고 싶었던 연예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도 저한테 첫 경험이에요.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을 불청을 통해서 보는 거야. 사실 저는, 오빠 나오라고 할까요? 어? 전화 할까? 오빠한테? 일로 오죠? 그러라고 할까? 아, 진짜? 광규 오빠 전화 한번 해볼까? 광규 오빠를 데리러 오라고 그래야,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야 되겠다. 근데 광규 오빠도 전화기 잘안 들고 있는데. 오빠! 김한선 님이라고 해놨어? 보통 님이 다 나오세요. 오빠 바빠요 지금? 안 바빠요. 말씀하세요. 아유, 바쁘지가요. 아, 안 바쁘면 네. 잠깐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연기하지 마요. 아유, 어디 지금 화장실에 휴지 떨어졌어요? 갖다 드릴까요? 예, 네,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오빠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친구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새 친구를 좀 맞아주셨으면 해가지고요. 저야 뭐 감사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면 돼요? 주소를 그러면 적어서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떡해, 나. 어머, 나 떨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김혜림도 이러니. 아니, 제가 저번에 한번 그때 우리 결혼식장에서 만났을 때
네, 광규 오빠한테 혹시 김혜림 씨 아세요?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디디디 김혜림 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 너무 팬이라는 거예요. 아이 그냥 저기로. 아니 진짜로. 그때 우리는 방송이 아니었거든. 카메라 없었어. 진짜로? 카메라 그냥 우리